안녕하세요. 오늘의 신상입니다. 이 바지 정말 만능이다. 그쵸? 여기에도 잘 어울릴만한 스트라이프 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. 너무 깔끔하고 또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다가 끝쪽에는 이렇게 배색 마감으로 돼서 뭔가 조금 덜 퍼져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화이트 팬츠랑 입으니까 너무 예쁘네요. 그래서 이 팬츠는 꼭 구입해 주시면 저희 판매하는 상의 어떤 것들과 더 다 잘 어울릴 거니까 구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으면서 요거를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요 스트라이프 티는 면백이고요. 약간 훌라인이에요. 보이시죠? 그냥 일반적인 일자 핏이 아니라 소매도 약간 A라인이고 전체적으로 살짝 A라인이라서 조금 여성스럽게 연출할 수 있는 그런 핏이고 좋은 거는 딱 Y존 가리는 길이감. 제가 키가 165거든요. 그리고 힙 라인 거의 가리는 길이감이라서 뭐 요 정도는 이거 이 팬츠가 아주 잘 만들어져서 나와도 Y존도 크게 어색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추천드릴게요. 이거는 또 아름다운 찰랑스 스커트 그거랑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우리 훌훌 라인 좋아하잖아요. 그래서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고 라운드 넥 라인인데 아주 살짝 립넥이에요. 너무 많이 파지진 않아서 그냥 딱 캐주얼하고 경쾌하게 연출하시기 좋고 소매는 한 4부 정도 되는 길이감이라서 제가 통통66이니까 통통77 주아님들까지 낙낙한 핏으로 연출하시기 좋을 것 같고 깔끔한 면 소재고 너무 얇지는 않아요. 너무 얇아버리면 또 요런 이렇게 탄탄하게 지금 딱 떨어지는 핏이 느껴지잖아요. 그런 느낌이 덜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봄, 가을에 많이 입는 스트라이프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가을 신상으로 가을이 이제 계속 잘 입다가 이제 가디건 같은 거 연출해 주시기 딱 괜찮은 소매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드리고요. 그래도 뭐 여행지에서 요 정도 예쁘게 더워도 입어주셔야죠. 막 너무 덥진 않고 탄탄한 두께감이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런 느낌이에요. 보이시죠? 아시죠? 우리 좋아하는 소재감. 그래서 굉장히 경쾌하고 깔끔하기 때문에 이렇게 딱 입어주시면 좋아요. 이 블루도 예뻐요. 아이보리에 이렇게 블루인데 끝 배색이 블루로 아이보리로 이렇게 딱 돼 있어서 깔끔하고 요거는 네이비 줄이거든요. 네이비 줄에 또 이렇게 아이보리 배색으로 딱 돼 있어서 요런 거는 또 이렇게 매치해주면 너무 예쁘겠죠. 블랙이랑 매치해줘도 예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한번 매치를 해봐드리면서 전체적인 핏 다시 한번 여기도 너무 들뜨지 않고 딱 깔끔하고 적당한 느낌으로 들떠서 예쁘게 매치하실 수 있고 이렇게 이런 바지 하나 입어주시고 운동화까지 딱 신어주시면 비율도 좋고 체형 커버 예쁘게 되면서 활용하시기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 면티를 추천드려볼게요.